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버스 내 음식물 섭취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부처는 지금까지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테이크아웃 잔을 들고 버스에 올라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천의 버스도 테이크아웃 잔을 들고 탈수 없습니다.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재현 부천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부천시 노선 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가 부천시 의회에서 통과가 됐죠. 그동안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먼저 짚어주실까요? 제가 겪은 두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요, 소신역에서 운전을 하시는 이 시성을 가진 분이 이따금 전화를 하십니다. 왜 문화도시 부천만 뜨거운 커피잔을 들고 버스에 타는 것을 통제하지 않냐? 뭐 이런 내용인데요. 김포도 하고 인천도 하고 서울도 하는데 왜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서울 신촌에 간 기억이 있는데, 1601번 버스가 있습니다. 이 버스가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부천을 거쳐서 인천으로 가는데, 신촌역에서 커피잔을 들고 타는 걸 막더라고요. 버리고 타시라고. 그럼 부천시청 앞에서 똑같이 타면 불법일까요? 합법입니다, 사실은. 부천은 그렇게 통제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애매한 상황이 보여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마개가 있다고는 해도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는 아무래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 어떤 취지로 발의하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커피잔을 들고 타는 문제는 코로나 방역에도 큰 문제입니다. 아마도 드실 거고 마스크를 내리겠죠? 그리고 뜨거운 음료는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흉기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역의 문제와 안전의 문제 두 가지를 고려하게 됐습니다. 방역과 안전의 문제를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이번 조례안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도 살펴볼까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버스 안에 뜨거운 커피잔을 들고 못하게 하는 거고요. 지금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이미 시행 중인 안을 부천에도 적용하는 겁니다. 나머지 경기도 전체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진 못했고요. 앞에서 잠깐 이야기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도 위험성이 있겠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경기도 버스 운송 약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안 지킵니다. 그래서 아예 부천시 조례로 명쾌하게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경기도 전체가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지만, 남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부천의 버스가 광명도 가고 시흥도 가고 김포도 가는데, 지역마다 형편이 좀 다릅니다. 부천시 공직자가 경기도에 확인한 결과, 경기도 조례를 곧 개정해서 통일한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에는 미준수 승객에 대한 행정조치는 담겨져 있지가 않습니다. 보다 나은 시민의식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생각이 서로를 위한 눈치 보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익적 눈치를 보는 건데요. 그렇게 현명한 부천시민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현 부천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